1980년 5월 18일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지도 모르는 날, 누군가는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의 역사, 그 흔적들을 살펴보는 잠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기획전 19800518 광주. 가족과 친구의 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하고 나섰던 광주 시민들이 남긴 진실의 목소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세계인이 공유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5.18 민주화운동 자료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중앙과 지방정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입니다. 신군부는 5.18 관련자들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연결시켜 처벌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은 시민들의 손에서 만들어졌으며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사진기자 나경태 2000여 컷에 달하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증언 기록은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들의 체험과 기억을 문자와 음성 영상으로 체록한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인사들과 관찰자, 유족 등 1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문자와 영상, 음성으로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 국회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록, 국가의 피해자 보상 자료, 미국의 5.18 관련 비밀 해제 문서 등 민주항쟁의 발발과 진압, 그 이후 진상 규명과 보상의 전 과정이 담겨 있는 구종의 기록물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저항 정신과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그날의 광주. 신군부의 불법적이고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맞섰던 광주 시민들. 10일간의 치열한 항쟁. 10일간의 항쟁 전시장에선 5월 17일부터 27일까지의 항쟁 과정을 사진과 영상, 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월 18일, 평화롭던 시위 현장에 투입된 공수부대. 계엄군의 과잉 진입에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 투쟁에 나섰습니다.
시위의 중심 세력은 대학생에서 시위, 대중으로 확장됐고 공수부대는 총을 들어 시민들을 향해 방어세를 닦았습니다. 계엄군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은 무장했고 상인들과 어머니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다니며 시민군의 취사를 도왔습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최종 진압작전인 상무충정작전으로 열흘간의 투쟁은 막을 내리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항쟁 전 기간 동안 하나의 공동체를 구현하며 이루는 승리의 역사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룬 의로운 투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민주, 인권, 정의, 평화의 정신. 광주 시민들이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지켜낸 민주주의의 참 의미. 서름과 절망이었던 5.18은 이제 정의와 신념으로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